오늘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화해하는 과정과 그 화해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젠 도저히 라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시 아비집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본인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야곱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제는 라반과 할 수 없어서 라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에서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오늘 33장에서 나와요. 33장 1절에 보면 지난밤에 참 하나님 만나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면서 온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걸어오는 야곱. 그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가족이 오는 게 아니고 남자들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곱은 가진 게 자식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맨 앞에는 두 여종과 자식들, 그 다음에는 레아, 그 다음에는 라헬,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행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순서는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두고 형을 만나러 서서히 행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지난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야곱,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을 쭉 읽으면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비굴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33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에서, 이 두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나와요. 야곱은 처참할 정도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관용을 야곱에게 베풀면서 용서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야곱,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본인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준 경험이 있는 야곱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에서를 만날 것 같은데 33장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나가면서 에서에게 절을 7번 그리고 에서를 주인이라 주라 부르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형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며 끝까지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와 화해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에서는 처음부터 상당히 전투적인 장면으로 나오고 야곱은 아주 방어적인
배수진을 치면서 자식들을 앞세우고 자기가 앞에 서서, 그리고 그전에는 많은 선물을 이미 보냈죠. 형을 달래기 위해서 배수진을 치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옛날에 당당했던, 그리고 옛날에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아주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자기가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서는 많이 흐려져 보이죠. 그리고 에서와 만나서 서로 끼어 안고 화해를 합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둘이 만나서 키스하는 장면, 끼어안고 서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장면을 이해하기 힘들었던지 어떤 그 유대인 성경에 보면 이때 에서가 야곱을 끼안고 키스를 한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목을 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이 너무 세서, 목이 곧아서 에서의 이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 근육이 좋았대요. 예, 그런 말을, 또 그런 코멘트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겨놨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많은 경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은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붙잡고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해석하려고,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엉뚱한 행동, 에서답지 않은 행동, 복수에 불타있는 형 에서가 이렇게 쉽게 선물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는, 그리고 야곱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처럼, 인생을 거의 포기한 것처럼 에서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나 5천년 전이나 4천년 전이나 현재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르는 부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을 우리의 짧은 체험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큰 불행이 다가오는 그런 많은 일을 우리가 봐옵니다. 요새 월남, 베트남이 축구를 잘하는데 박항서 감독 잘하고 있죠. 근데 박항서 감독이 부임할 때 월남에 있는 그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베트남의 인구가 약 1억이 조금 안 돼요.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베트남에는 약 1억 명의 축구 감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러한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에서가 어찌 돼서 야곱을 쉽게 용서하고 야곱은 어찌해서 그 교활하며 민첩하며 계산을 잘하는 이 야곱이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설명을 저에게 하나도 주신 것이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에서의 땅으로, 친족의 땅으로 향했고, 에서는 33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처음의 모습은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건장한 400인의 사람을 끌고 왔지만 그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딱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결과는 야곱,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리고 복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이유, 어떠한 논리 그런 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우리는 실존적 존재라고 해요. 우리는 어느 때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과거에 우리와 원수되었던 사람들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원수된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해가 필요한 곳에는 이유와 어떤 변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화해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처럼 그 화해의 발걸음을 우리는 떼면 되는 것이지 그 화해의 과정과 그 화해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살아오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우리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우리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어느 때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화해와 그리고 야곱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래를 미리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 화해의 방법도 야곱이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써서 자기의 부인들을 나눠놓고 자기의 화해의 그 방법을 찾을지라도 그 화해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칠지라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화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화해의 결과는 너무나 소중해요. 화해의 결과는 야곱이 다시 한번 에서는 다 용서해 준 다음에 장자권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이제는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에서는 용서한 야곱을 향해 다시 한번 자기의 장자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에서가 이미 다른 나라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멀리해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해요. 세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이제 화해했으니 나를 따르라. 12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이제 우리가 떠나자. 멋있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떠나자. 너와 난 이제 한 몸인데. 가는데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가. 그럴 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머리는 우리 야곱이 잘 머리가 좋아요. 아주 스마트해요. 여태까지 같이 광야를 걸어온 양떼, 소떼 다 죽게 생겼습니다. 먼저 가소서 내가 세일로 천천히 가겠나이다 하니까 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종을 너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그 사람을 이제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리하지 마소서 하며 그것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는 세상과 화평해야 되고 어느 때는 세상을 용서해야 돼요. 당연하죠. 하지만 용서한 다음에 결과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만약에 우리를 다시 세상길로 몰고 간다면 그것은 큰 재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요점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을 용서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우리 앞에 와서 내가 너희의 앞잡이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화해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우리는 단호히 세일로 회정하는 것이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이 세상을 반대로 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화해의 결과가 그리고 우리의 결단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할 줄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 저희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저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과거에 우리와 대적하였던 모든 형제들을 만날 때 오늘 에서와 같이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원수로 알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된 자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야곱처럼 비록 절뚝거리지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해도 중요하지만 화해 다음에 하나님을 잃는 그런 우매함을 범치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에 단을 쌓고 오직 이방 신이 아니오 우방의 신이 우상의 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만 바로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